여러분이 맹신하는 다섯 가지 약초, 예, 5위, 4위, 3위를 봤고요. 2위, 점점 2위. 가면 갈수록 가장 신봉하는 약초들입니다. 2위입니다. 자, 2위는 바로 이거 맞아요. 대박이에요, 대박.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최근에 위암을 고쳤다는 그 꽃송이 버섯입니다. 정말 이게 이제 모양도 이래서 대박이에요. 2위 위암에 걸린 환자가 꽃송이 버섯 달인물을 먹고 나았다는 방송. 정말 항암 효과 있을까? 70대 위암 환자가 꽃송이 버섯이 달인물을 먹고 암세포가 다 죽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방송에 나오면서 온 재래시장에 꽃송이 버섯 문의한 사람이 막 넘쳤는데. 근데 우리 때는 이런 버섯보다도 상황버섯. 우리 김변생 말씀하셨던 상황버섯하고 그 저에 있잖아. 아가리 구수. 한참 아주. 그게 얼마나 해요? 저희는 한 몇백만 원 주고 했었어요. 상황버섯도 키로에. 요만한 덩어리 하나에 백몇십만 원 하고. 상황버섯은요? 700만 원. 이만하면 5,600만 원 달라고. 아니, 근데 이렇게 비싼 버섯들, 진짜 효능 어떨지. 예. 암 잡는 버섯이라고 저희가 믿어도 됩니까? 어때요? 아가리 구수 버섯이라고 해서요. 일본에서는 암 환자들이 60%가 드십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고, 저희도 사실은 80년대 때는 영지버섯 좋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상황버섯이 저희 아버지 때도 저도 그걸 구입하는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서는요, 차가버섯 농축 분말이 1kg에 15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꽃송이 버섯이 유행하는데, 사실은 버섯류에는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게 항암 물질로 사실 그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버섯류들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버섯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그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버섯 중에는 우리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당뇨를 조절을 하고요.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나 이 버섯에 있는 식이섬유는 장 속에 있는 유해물을 흡착시켜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송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모기버섯. 근데 이런 버섯도 굉장히 좋거든요. 암 자체는 죽음하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죽음의 반대는 사는 거거든요. 네.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버섯은 죽은 나무를 분해해서 자기가 먹는 영양물을 만들어내고요. 또 그 버섯은 대부분 독성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인간이 먹어서 죽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것들은 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체 영양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먹게 되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는 죽이지 않더라도 간접적 영양 대사를 통해서 암 환자가 수명이 늘어날 수 있구나. 진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게 꽃송이 버섯 같은 경우 무슨 버섯류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그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이나 실험실 연구에서. 근데 임상 시험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근거가 입증된 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과일과 채소를 하더라도 특정 과일이 정말 확실하게 어떤 암을 예방할 수 있냐, 그런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약초뿐만 아니고 음식에는 좋은 성분이 분명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하나의 식품 형태로 매일매일 먹고 이런 것들은 현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골고루 다양해. 저 같으면 민들레 뿌리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달아 먹거나, 감태도 조금 먹고, 꽃송이 버섯, 그것뿐만 아니고 사과, 바나나. 골고루 다양하게 먹은 거. 술. 근데 그건 왜 근거가 있냐면, 술도 적정 음주를 하게 되면 하루에 남자는 두 캔 정도 먹으면 사망률이 제일 낮고, 심혈관 질환도 낮습니다.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막 아까 상황버섯이 2만원 구에 5,600만원 하고 이게. 그러니까요. 이 그런 비싼 돈을 주고 먹을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그만한 가치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버지 대장암 때문에 상황버섯을 구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긴 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암을 고친다기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실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너무나 좋은 항암 재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전문가와 함께 정말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치료한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희망을 할 수 있거든요.